곧즉 가까울 근 세금 짐승수 성스러울 성 성인성 사람인 근심할 우 오조사지. 그래서 즉근 금수 일세 성인 우지신이라. 그러니까는 포식난이하고 일거무교면 곧 짐승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인이 사람이 짐승에 가까워지는 것을 근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새로 나온 글자를 한번 곧즉자 전번에도 한번 설명한 바가 있는데 자, 요 모양은 이런 제기에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가득 이렇게 쌓아 놓은 거죠.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곧 요것은 병부절이라 그래서 무릎 꿇은 사람의 상행자라 그랬죠. 무릎 꿇은 사람. 그래서 사람이 막 금방 곧 이렇게 밥을 이제 덮치려고 하는 형상이죠. 그래서 곧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글자 중에 여자는 똑같은 여기 반 모양이 그죠? 고봉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 가지고 이미 많이 먹고서 더 이상 먹을 마음이 없다 해가지고 이 고개를 돌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자는 이미 많이 먹었다 해서 임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요 모양은 밥을 갖다가 덮쳐서 먹을 모양으로 곧이라는 글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울 근 이제 근 하니까는 하나는 음을 빌려와서 형성자가 되겠죠. 형성자가 돼서 이 근은 도끼근자죠. 도끼근. 그래서 뭐 이렇게 물건을 작게 이게 나눠 가지고 잘라 가지고 거리나 시간을 갖다가 작게 하다. 그래서 작게 해서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도끼는 또 나무 옛날에는 이제 그 뗄감을 하러 나무를 많이 했는데 나무를 하려면은 도끼질을 하러 멀리 안 가고 가까운 곳부터 한다 그래서 가깝다는 뜻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 이자는 이제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이제 금자 해가지고 요 모양은 이제 그물의 상형이 되겠습니다. 그물의 상형. 그래서 그물로 이렇게 새 같은 짐승을 작기에서 그물을 쳐가지고 새와 같은 그 짐승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새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새. 그리고 짐승수도 이자도 이렇게 이런
원래 짐승을 잡기 위한 그 활의 모양이에요. 활의 모양. 그래서 이렇게 개, 견자와 같이 쓰여 가지고 활과 개로 짐승을 사냥하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냥해서 잡은 짐승을 의미하는 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나 이제 금수 그러면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짐승 하면은 육지에서 뛰어다니는 뭐 네 발 달린 짐승을 갖다가 보통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성. 이 자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기와 정. 그래서 귀를 꽃을 세우고 시인의 계시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요거는 까치발정자라고 음을 나타내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랑 좀 구분해서 요거는 배틀 북의 모양으로 저기 쓰이는 글자인데 이제 가차에서 이제 그 청간 아홉 번째 청간 임으로 이제 쓰이는 글자고 여자는 까치발에서 이렇게 뒤꿈치를 올리고 이렇게 가까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나타낸 예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발음기호로 또 많이 쓰이니까는 우리가 여기 들을 청자에 여기에서 보였던 그런 자랑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청으로 발음 나는데 쓰인 거고 여기도 성으로 발음 나는데 쓰이는 그 자니까는 발음기호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즉근금수일세 성인우지신이라 그러니까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으며 편안하게 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곧 짐승, 금수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성인이 사람이 금수에 가까워지는 것을 근심한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비로솔 시, 처음 시, 익힐 쓰 그럴문 글자자, 글자자 글획, 해서해, 본뜰해, 뭐 고들해자도 되겠습니다. 발을정, 시습 문자 얻은 자핵 해정하라. 자, 익힐습은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가로 아래 말하다의 변형자입니다. 변형자. 이거는 새의 깃. 새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날개짓이 포석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되풀이해서 입으로 소리를 내어 익혀 배우다 익숙해지다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히다 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날개짓이나 우리 아기가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해서 막 말할 때는 자꾸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익혀야지만 말도 할 수 있고 날개짓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글회. 이자는 형성자가 되겠네요. 형성. 자, 요 자는 그림화자라고 그랬죠. 그림화. 그래서 칼로 구분해서 뭐 쪼개다, 나누다 뭐 이렇게 구별짓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건데. 칼로 이제 가로 세로로 이렇게 구분해서 분율자의 가로 세로로 이렇게 구분해다 나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핵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도 형성자가 되겠고요. 나무 목에 이거는 이제 다개자라 그러는데 다개자, 다개자라 해서 요거는 또 풀, 나눠서 풀어보면은 자, 이 백은 가로 할자의 변형자라 그랬죠. 말하다. 그래서 요거는 사람이 서로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이에요. 사람. 사람이 나란히 서서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란 뜻과 뭐 다 같이 함께 다 다게 뭐 함께라는 뜻이 나오게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자랑 이제 합쳐서 본뜨다, 모방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 꼬들 해자라고도 이렇게 쓰이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발을점은 원래가 오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입구에 이렇게 발짓자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입구는 어떤 지역이나 나라를 의미해가지고 어떤 나라로 쳐들어가다 해서 정복하다 할 때 이 칠정에 원자입니다. 원자. 뭐 정복하다 할 때. 근데 이것이 이제 가차에서 이제 바르다. 바르다로 이제 쓰이니까는 요자를 덧붙여서 치다라는 뜻을 새로 만든 글자입니다. 본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문자를 읽힐 때에는 자획, 글자의 획, 획은 곱고 바르게 서야 하느니라. 자획은 곱고 고들해자. 본떠서 뭐 바르게 서도 그렇게 풀이해도 되겠습니다.